안녕하세요, 여러분. 갈릭입니다. 뿅! 땡땡땡땡땡. 땡땡땡땡. 땡땡땡땡땡. 어제 저녁에 한국 도착했고요. 지금은 부모님 댁이고, 저 이제 제 집에 가야 됩니다. 저만 준비되면 가면 되는데. 일어나기가 너무 싫고. 근데 또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이대로 순간이동했으면 좋겠다. 하이. 집에 갈까? 갈까? 어디가? 홈 스윗 홈.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일단 짐 정리를 다 하고 올게요. 너무 피곤하네. 짐을 다 풀었고요. 집 청소도 했고, 정말 먹고 싶었던 매운 음식. 어제 저녁에 뭘 먹어야 될지 하루 종일 고민을 하다가 김치찌개를 해 먹으려고 엄마한테 김치를 좀 얻어왔는데, 지금은 좀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불닭볶음면으로 대리만족을, 매운 음식을 조금 채워넣겠습니다. 라면 뜯기 전에 몸무게 재봤는데 여행가서 3kg가 쪘더라고요. 내일부터는 진짜 다이어트 달. 오늘은 이거 먹고 저녁에 김치찌개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먹겠다.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몸무게를 재봐가지고 당분간 치즈나 빵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불닭볶음면 너무 매워서 못 먹고 치즈 불닭이 딱 제 입맛에 맞거든요? 근데 치즈 들어간 거 안 먹고 싶어서. 이 맛이지. 안녕, 여러분. 저는 라면 먹고 시차 때문에 12시부터 6시까지 잤다가 일어나서 또 라면 먹고 영상 올리고 왔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돌아오기 하루 이틀 전에 배란통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란통이 진짜 심한 날인데 배란통이랑 식욕이랑 좀 비례하더라고요. 좀 배란통이 심하게 온 달은 식욕도 그만큼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진짜 미치겠어요. 아까도 사실 불닭볶음면 먹고 모자라서 치즈불닭도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신라면, 컵라면 먹었고 고구마랑 딸기도 먹고. 몸이 너무 무거운데 계속 뭐가 먹고 싶고. 오전에 몸무게 쟀을 때 3kg 늘었다고 했는데 지금 무서워서 재보진 않았지만 지금은 거기에서 1, 2kg 더 쪘을 것 같아. 친구들도 이렇게 쪘으려나?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찐 거야? 저는 제가 되게 많이 맨날 엄청 많이 걸어다녀서 그래도 그렇게 많이 찌진 않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편집을 하면서 느끼긴 했거든요. 내가 점점 살이 찌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긴 했어요. 내일부터 식단 해야지. 근데 사실 이 생각 어제 저녁에도 했어요. 오늘부터 식단할 거라고. 오늘은 컵라면을 3개나 먹어버렸네.
그래서 지금 이제 피곤하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려고요. 아, 저 비행기에서 그거 봤어요. 채털리 부인의 연인. 저 여기 나오는 잭 오코넬 배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솔직히 이 영화는 남자 배우보다도 이 엠마 코린이라는 여자 배우가 다 했어. 진짜 예뻐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처음 보는 배우인데 너무 예뻐. 이번엔 또뭐 볼까? 앞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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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야. 아이, 저는 드라마 안 보고 결국 잤고요. 지금은 새벽 5시? 일찍 깨서 아침에 운동 조금 하고 이제 아침 만들려고요. 미리 만들어 놓고 배고플 때딱 먹어야 제가 인스턴트 음식에 유혹되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팸 넣은 김치찌개. 아침. 대박 맛있어. 다 먹으니까 졸리네요. 지금 소화는 시키고 자려고 최대한 안 자려고 버팅기고 있긴 한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좀만 자고 일어나 있겠습니다. 기기기기기기 토르 라리도 그렇고 토르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저를 반기는 것 같진 않아요. 엄마랑 재밌었나 보지? 토르? 예쁘다 하늘. 예쁘다. 가자.